지난 6월 완주군 상관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 결과 전북 환경청이 업체의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는데 주민들은 반대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유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군 상관면입니다. 조용하던 작은 마을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내걸렸습니다. 올해 5월 지역의 한 업체가 마을 인근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완주군 의회까지 나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성명을 채택하자 전북지방환경청은 업체가 낸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다시 찾은 상관면엔 여전히 농성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최근 인근 토지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 반대를 자칫 님비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가 신청한 소각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업체가 예정한 소각장 부지는 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주거단지는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마을에서는 지금 노컬푸드에 많은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어요. 소농들이 많거든요, 이 상관면에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노컬프에 납품해서 먹고 사는데 과연 이 의료 폐기물이 상관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느 주민들이 이 상관 노컬푸드를 이용하고 상관면에서 나온 농산물을 사 먹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우리 주민 전체를 죽이는 일이에요. 또 지금이라도 설치 계획을 명시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의료 폐기물이 들어온다 하면 소각장에 들어온다 하면은 여기 주민들 못 살았죠. 지금 학생들이 다 전학하고 상가면 자체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4,500명 주민을 위해서 전일 환경이 좀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고 주민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소각장은 비단 상관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가 분지인 점을 고려하면 상관면 소각장에서 발생한 가스가 바람길을 타고 전주 시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의료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45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의 경우 의료 폐기물은 하루 523톤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월부터 기저귀가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빠지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 감소해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19년 대비해서는 20년, 21년 전부 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도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국 13개 업체가 하루 589톤을 처리했지만 올해 초 소각로 2기가 증설되면서 하루 처리 용량이 646톤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량과 현재 처리 용량을 비교해도 하루 100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라북도는 하루 24.6톤, 완주군은 하루 0.4톤의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어 전국에서도 배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고 또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면 소각장 설치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업체 측에도 관련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